박근혜 정부가 국민 몰래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화학 탐지 장비만 들여온다는 국방부의 말이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신현주의 1분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 등의 기능 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국민 몰래 민영화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국내 판매권을 민간에 부여하는 방안과 한국가스기술공사 주식시장 상장 등이 물밑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가스요금 인상과 공공성 저하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미군이 부산 도입을 확정한 주피터 프로젝트에 대해 생화학 탐지 장비만 들여오는 것으로 밝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방위산업 업체들이 낸 광고에는 탐지 장비 담당자 외에도 생물학전 실험실, 생화학전 샘플 분석 능력이 있는 연구원들을 대거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 지역이 미군의 거대한 생화학 실험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분석입니다. 신현주의 1분입니다.